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학과 20학번 권서영입니다. 2021년 도전학기 강좌인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파이널 PBL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파이널 PBL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낀점입니다. 두 번째는 각 파트에서 제가 배우고 학습한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전학기를 들으며 제가 게시판 활동에 기여한 부분을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관해서 개인 동료와 같이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학습을 하며 방향을 몰랐습니다. 실습은 막연히 어려웠고, 질문을 문의 게시판에 올릴 때도 마치 저만 개념들을 이해 못하고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실시간 강의 시간에 문답을 하며 교수님이 추구하는 교육 방법을 깨달을 수 있었고, 남들의 글, 질문, 요약을 읽으면서 제가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PBL을 정리하며 보니 1, 2주 차에는 남들 질문에 답변하기에 관련 지식이 갖춰지지 않아 느낀 점을 코멘트로 달며 활동하고 질문을 주로 했다면 3, 4주 차에는 능동적으로 지식을 찾고 탐구하고 정리하며 양질의 노트를 작성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서 쌓아가는 지식의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남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의 질문을 읽으며 제가 몰랐던 개념을 알수 있었고, 알고 있던 개념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문의 게시판을 더 들락날락할수록 지식이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틈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과목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학우분들과 공부를 해나간다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5, 6주 차 느낀점입니다. 제가 그때 많이 지쳤었습니다. 배우는 건 어려웠고, 몇몇 학우들의 양질의 토론을 보며 심리적으로 위축됐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내건 약속이 하루 공부하고 하루 쉬기였습니다. 페이스 조절을 하며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토론에 참여하려는 강박이 생겼었는데, 오히려 하루 충전하고 게시판을 둘러보니 공부를 더욱 편하게 마음먹고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차 느낀점입니다. 제가 마지막 주차에는 게시판에서 활동을 거의 못했지만, 5차 역전파법 하나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찾아봤습니다. 책부터 유튜브 영상까지 섭렵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주에는 명석한 학우들의 실습들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이 수업을 들으며 굉장히 우울했는데요. 저보다 똑똑하고 대단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주 동안 저 자신의 실력을 인지하고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더니 저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7주 차에 멋진 학우들이 5차 역전파법을 실습한 코드를 보며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껏 최선을 다했기에 이런 멋진 학우들이 게시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제 것으로 최대한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며 이 수업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존재할 것이고, 그곳에서 기죽기보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현명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학습 내용에 관한 깨달음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통계학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수학이 적용되는 것을 막연히만 알았었는데, 구체적으로 세세히 알게 되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계획에 유의미한 기반을 공부하고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분명 이 방대한 수학 개념을 혼자서 알아보고 공부하려면 버거웠을 것입니다. 강의를 제공하고 개인이 공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우들과 다 함께
궁금한 점을 묻고 고찰하고 실습하며 빗물이 스며드는 듯이 수학을 자연스레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학의 확장성을 계속 깨닫게 됐습니다. 미적분학, 선형대수, 통계를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련 개념을 다 함께 살펴보니 연관성이 보이고 그 발견에 힘입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5, 6주 차에는 확률과 통계 부분은 전 학기에 경제 통계를 수강하며 공부한 내용이었어서 복습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이 한 토론을 읽으며 제가 관련 지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는데요. 중심 극한 정리의 원리, 분산의 유사성, 포화성 분포가 성립하는 조건,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의 관계성과 같은 질문을 읽고 고민하고 답변하며 직관적인 이해가 쌓인 것 같습니다. PC회의를 공부할 때는 다 놓고 싶었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뭐라 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하루 강의만 듣고 포기하고 하루 쉬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요약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재를 보며 요약을 하면서 천천히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가 됐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손이 쓰는 속도에 맞춰 PCA 단계를 천천히 따라가며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게시판에서 관련 게시글을 찾아 읽고 내용을 첨부하는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뭐든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본부터 차근차근 접근해 보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차에는 인공지능에 대해 막연히 관심만 가지고 있을 때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엘프들의 언어로 적혀 있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 중 하나인 5차 역전파법에 대해 적혀져 있는 논문을 더듬더듬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 논문의 기초 언어인 수학을 공부한 덕분입니다. 7주 동안 도서관을 들락날락하며 수학 교재와 수학 서적, 수학 동영상을 수도 없이 봤는데요. 게시판에 양질의 참여 하나를 남기기 위해 뒤에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다 이것들이 뇌에 차곡차곡 쌓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산적인 방학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파트에서 제가 깨닫고 학습한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파트 1의 첫 번째는 제가 동형사상의 개념이 위상수학의 오일러 수, 위상동형의 개념과 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차원이 확장될수록 저차원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함수들이 고차원에서 정의되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어, 2차 형식, definiteness, quadratic surface 같은 부분이다. 세 번째, 특히 대각화와 직교 대각화에 대해 공부할 때, 행렬이 2차 형식으로 변한다는 것을 중학생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유도할 때 사용한 완전제곱식에서 힌트를 얻어 이해했다. 대각화라는 방법이 행렬이 표현하는 함수들의 주축 정리를 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었다. Part 2. 첫 번째, 그레디언트는 기울기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레디언트는 여러 벡터들로 이루어진 값이기에 다변수 함수의 모든 입력값에서 모든 방향으로의 순간 변화율이다. 두 번째, 이중적분부터 삼중적분은 작은 사각형이 무수히 나뉜 것과 비슷하다. 또한 이중적분은 보통 넓이, 능률, 증량 중심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계산법이다. 삼중적분은 3차원 입체의 부피,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입체의 질량과 능률, 3차원 영역에서 정의된 함수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세 번째, 적분이 ML 모델, 확률 정리, 오차 최적화와 같은 분야에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다. Part 3. 첫 번째, 중심 극한 정리에서 표본이 많아질수록 분산은 비슷해지지 않으며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평균도 근사하게 됨에 토론했다. 두 번째, 포화성 분포가 이항 분포의 극한 분포라는 것을 인지했다. 세 번째,
Rule of thumb이 이론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여러 실습 후이 정도 값이면 근사하다더라 에서 유래된 것임을 배웠다. 네 번째, n 대신 n-1을 이용해야 값이 더 정확해짐을 배웠다. Part 4. 첫 번째, PCA가 정규 직규를 통해 원 데이터를 최대한 보존하며 차원 축소를 하는 방법이란 걸 배웠다. 두 번째, 차원 축소를 통해 효율성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다. 다음으로는 제가 게시판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제가 게시판에서 활동한 역할이 다 다른데요. 이는 이해의 깊이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약을 하고 느낀 점에 대해 적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갔을 때는 이제 실습을 하고 그 남들 보고서의 이해를 하고 덧붙이고 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히 문과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덧붙였으며 남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짧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인 질문 단계입니다. 제가 많이 헤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PB의 코멘트들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심볼에 대해서 묻는 질문부터 정사형과 벡터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 묻는 질문이랑 코드에 대한 질문, 그리고 동형사상과 같은 개념에 대한 질문까지 질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1주차에 멋진 학우분들이 제 질문에 꼬박꼬박 답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2주차부터는 요약을 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적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대각화를 공부하면서 다 대칭 행렬이나 정사각 행렬에 대해 예시를 들길래 만약 행렬이 대칭이 아니라면 고유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해했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 SVD 분해라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SVD는 행렬이 정사각형 행렬이 아닐 때 고유값이 아니라 특이값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각화와 특이값 분해를 배우면서 왜 이게 중요한 과정일까 궁금해했었는데요. 도대체 왜 그래프나 차원 안에서 그 축을 옮기고 회전시키는 것이 시각화가 가능하지 않은 다차원의 공간에서 중요한 것인지 많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의문은 2차 형식을 배우면서 풀렸습니다. 이것들이 다 관련 꼴로 변환시켜 최적화하기에 알맞게 모양을 변환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2주차부터는 제가 1주차에 학우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에 힘입어 다른 분들이 남긴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답을 얻었던 전단사에 대해서 답을 하거나 고유값과 고유벡터와 같이 제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던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답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에이겐 밸류와 에이겐 벡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학우분들의 이해,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나름대로 손으로 필기를 정리해서 첨부해 공유했습니다. 관련 내용들입니다. 또한 내용들을 요약하며 느낀 점들이 더욱 다채로워짐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3주차의 내용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전에 배운 부분들이 중첩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특히 고유값과 definiteness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되면서 변하는 용어와 개념이나 그림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차원에서는 각각의 고유값들의 부호가 다르면 indefinite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3차원에서는 쌍곡 포물면이나 고유값이 0이 포함되었을 때이 차원은 쌍곡 포물면이라고 했는데 3차원은 포물 기둥이라고 지칭한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해보니 차원이 달라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함수가 배경으로 삼는 차원이 달라지니 정의할 수 없던 행렬 혹은 함수가 이름을 갖게 된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게 수학의 확장성인가 싶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포스트한 게시글에 이상국 교수님께서 되게 뜻깊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수학의 확장성을 깨닫고 경험한 이후로 이제 수학의 전문가가 되어 앞으로 살아갈 날에 수학을 사용하면서 살수 있게 됐다는 덕담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그 다음 주차부터는 제가 다른 학우분들의 보고서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에 대해 골디락스 학습률, 모멘텀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기억에 남았던 질의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경사 기울기 하강법에서 탐색 방향, 그레디언트의 부호에 대해 물은 학우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류재현 학우분이 알고리즘에 의해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작은 기울기 값에 도달하는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정리해 주셔서 왜 decay가 그 positive gradient value를 쓸수 없는지, 왜 무한대로 가는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이중적분, 다중적분은 제가 특히 힘들어했던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 인근의 도서관에 가서 관련 서적을 대여해 꼼꼼히 읽어볼 정도로 많은 노력을 들였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덕분에 중적분이 작은 사각형으로 나눠서 뭐 구하는 것이다. 중적분들의 활용도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와 같은 좀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제가 지금 배우는 수학이 인공지능의 어느 분야에 사용되는 학습법인지 궁금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덕분에 많은 정보를 구글에 검색해보고 찾아서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금 보이는 내용은 관련 내용입니다. 그렇게 도서관에서 수학 서적을 대여해 읽다 보니 제가 1주차에 특히 이해하는 데 애먹었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욱 더 좋은 언어로 설명을 할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짤막하게 정리해서 게시판에 공유했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양질의 토론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예시를 살펴보면 직교대각화에 대해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직교대각화에 대해 공부하면서 혼합항 제거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했었었는데요. 그러면서 회전이동, 평행이동에 대해서 더욱더 고찰하고 제가 정리한 양질의 내용을 학우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관련 내용입니다.
특히 어떤 학우분이 했던 실습에 대해 이상구 교수님이 댓글로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주셨었는데, 그 어드바이스를 제가 수용해서 새로 실습을 해보면서 직교대각하는 알고리즘의 러닝타임을 최적화하기에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는 이상구 교수님 답글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역행렬, 전치행렬에 대한 계산에 관련해서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수학 서적도 많이 읽었었는데요. 그때 김민형 교수님의 수학이 필요한 순간을 읽으며 동형사상의 개념이 오일러스와 연관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덕분에 동형사상에 대한 막연한 이해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류제헌 학우의 토론에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확실히 류제헌 학우나 양지들 학우, 조주현 학우분들께서 말한장 함수의 안장점을 찾고 극대와 극소 불일치 여부를 실습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셨을 때, 문과인 저에게는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유심히 읽고 저와 같은 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더 쉽도록 제가 코멘트를 다는 활동을 했습니다. 방향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제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손으로 정리를 해서 공유한 내용입니다. 특히 관련 개념에 대해서 방향 도함수의 사이값을 알아야 제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우분들의 질의응답을 보며 미지수의 값을 대입하면 푸는 것이기에 사이값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까지 관련 손필기 내용입니다. 5, 6주차에는 분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학우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로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작년 PBL 보고서를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해 제가 정리한 게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대값과 현실 세계의 관계에 대한 고찰,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이지 정리가 아니라 실내 구간이 있습니다. 실내 구간에 대해 작년 학우분이 PBL 보고서에 정리해 둔 것을 보고 에스티메이터에 관한 것과 그 에스티메이터를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분야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중심 극한 정리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제가 통계를 5, 6주차에 배우면서 저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을 제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는데요. 관련해 느낀 점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베이지 정리가 왜 알고리즘에 이용되는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크게 regression 그리고 classification으로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앞에 화면은 관련 내용입니다. PCA 분석을 공부할 때는 특히 애를 먹었는데요. 특히 문과생으로서 라그랑쥬 승수법과 같이 되게 기초적인 내용도 짚고 넘어갈 필요를 느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PCA를 이해하기 위해 발악한 흔적입니다. 이해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손필기를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결국 PCA 분석은 차원 축소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Dimension Reduction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7주 차에는 5차 역전파법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굉장히 짧게 요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파이널 PBL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저번 연도에 도전학기에 이 수업을 수강했다가 크게 아파서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올해 이 수업을 다시 재수강하는 것인데요. 재수강하는 것이 너무 값지게 느껴집니다. 이 수업에서 배운 점이 너무 많아 졸업할 때까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수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구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토론을 할 때마다 항상 체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